형님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옛날부터 좀 생각했던 컨텐츠, 구독자의 차가 출고하고 시승까지 하는 이제 그런 컨텐츠인데, 제 구독자이자 또 저한테 운동을 배우시는 회원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번에 엄청난 신차를 뽑게 됐는데 제가 그 차를 또 오늘 출고기를 찍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데 오늘 또 어마어마한 차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 진짜 아까 실물 보고 와 진짜 얘 진짜 예쁘다. 아니 근데 또 고민했던 차가 하나 더 있어요. 고민했던 차하고 이 차하고 거의 라이벌이거든요. 지금 가격대 라이벌. 지금 완전 신차로 나온 요 차,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요 차를 안 사고 오늘 출고한 요 차를 산 이유가 뭔지. 아 이미 썸네일 보면 다 알겠구나.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썸네일 보면 어차피 다 아는데. 아 근데 진짜 이쁘긴 하더라. 일단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썬팅하는 장소에 와 있어요. 일단 가보시죠. 짜잔. 형님 또 S를 내요? 울고 먹을 건 끝까지 울고 먹어야지. 이거 S 아니야. 앞에 이거 그릴 보이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여기 AMG 라인이 아니잖아. 이거 400D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 아니 400D는 AMG 라인이지. 580. 580이요? 58세만 타는 차. 자 오늘 드디어 1호차 S580 회원님이 요거를 출고하러 왔냐가 아니고, 사실 이 차는 아니야. 오늘 세워져 있더라고. 요거까지는 아니지만 S400D 가격의 라이벌 격. 이 차 얼마예요? 이건 2억 넘어. 아 알겠습니다. 내가 야 이거 한번 해도 될 거야. 내가 점프 뛸게. 하나 둘 셋, 따! 어때? 이 감성 괜찮냐? 네? 도착했습니다. 해야죠. 도착했습니다. 오늘 출고한 차가 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 차량을 오늘 출고를 했는데, 아 이름 너무 길지? 그러니까 출고가가 1억 2천인데 중요한 거는 옵션이 한 4천 넣어요. 보통 1억 6천대라서 S400D랑 좀 비교가 되지. 그래서 이 차주분도 이 차 두 개의 비교를 되게 많이 했대요. 아 S를 살까? 아니면 카이엔 쿠페를 살까? 그래서 S클래스를 안 사고 카이엔 쿠페를 산 이유, 그것도 궁금한데 왜 하이브리드를 샀는지가 굳이 궁금해요. 굳이 스포츠 브랜드를 사면서 굳이 왜 하이브리드까지? 포르쉐에서 무슨 하이브리드? 무슨 뭐 이렇게 몰아끼려고 그치? 그래서 일반 쿠페와 뭐가 다른지 그런 것도 좀 오늘 좀 보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 카이엔 쿠페랑 S클래스 고민하시는 분이 진짜 많을 거예요. 어떤 걸 살까? 너라면 뭘 사겠니? 저 카이엔. 저는 젊으니까 디자인은 아직은 카이엔이 좀 이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차주분을 만나봐서 도대체 왜 S 말고 카이엔을 샀습니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저희가 이거 운동하면서 얼마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거 막 기다리고, 막 그 스웨이즈 운하가 막혀가지고 내 프로샤 언제 오냐, 막 그러면서 우리 같이 지도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같이 기다렸어요, 거의. 그래서 저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럼 일단은 오늘 시승이 안 되겠네, 그렇죠? 아, 네, 오늘 이 썬팅도 작업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네. 이거 총 얼마 주고 뽑으셨죠? 지금 옵션가 다 포함해서 약 1억 6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 진짜 S400D랑 가격이 비슷하네. 네,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 580 찍을까? 이거 다 찍은 것 같은데? 대차 찍으러 오셨는데 알았어요. 관심이 일단, 저기로만 가 있어. 2분 가시면 580 좀 다시 찍자. 왜 S 말고 이거를 샀는지 이따 한번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하이브리드는 전면 봐서는 뭐 다른 거 없네. 전혀 일반 쿠페랑 강가 방어의 상징 이 마크 하나 때문에. 도대체 이 마크가 좋아요? 벤츠마크가 좋아요? 저는 무조건 포르쉐. 아 이 마크? 네. 방패 마크? 갖고 야반마 이거 딱 봐봐 이렇게 간지나게. 이 마크냐 저 벤츠마크냐, 그치? 일단 하이브리드가 이게 다르네, 그쵸? 형광색. 네, 형광색. 예, 포르쉐 이거 상징이잖아요, 그죠? 요거 요거 캘리퍼랑, 그죠? 포르쉐 국민휠이잖아 이게. 진짜 너도 나도 보면 RS 스파이더 휠 요거만 거의 300 얼마 아니에요? 가성비가 그쵸? 너무 좋은 휠이죠. 그쵸? 네. 너도 나도 이걸 뽑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카이엔이 이 휠로 나오나 보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빼고는 사실 일반 카이엔 쿠페랑 다른 점은 솔직히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럼 GPD, 자 이제 S로 넘어가자. S로 가자. 자, 근데 이거는 진짜 뒷모습이 짱이네요, 그죠? 저도 이거에 반해서 샀어요, 사실. 그치? 앞모습하고 네. 비교 안 되네. 네, 맞아요. 왜 S 말고 얘를 샀어요? 일단 제가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됐고, 그리고 S는 40대 넘어서 쭉 S를 탈 것 같은 느낌? 아, 그러면은 40 되기 전에 일단 이거로 끝내야 된다. 그때 아니면 이 방패를 안 살 것 같다, 그쵸? 그리고 그 전에 박스터를 2년 네. 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박스터요? 너무 재밌게 네. 탔어요? 너무 재밌게 탔죠. 아, 그때 포르쉐 완전 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손으로 하늘나라로 날려보냈어요. 왜 사고 났어요? 상대방 음주운전 해가지고. 아, 네. 음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전손으로 날려버리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S의 사전 계약할 때랑 이거 계약할 때랑 거의 맞물렸잖아요. 네. 그때 좀 갈등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갈등을 했었는데. 네. 아직은 포르쉐. 아직은? 진짜 방패. 저도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준피디 나이 때도 아직은 방패거든요. 아, 전 계속 방패. 넌 계속 방패? 네. 창은 없냐? 방패 아니에요? 나도 방패지. 창은 없냐고. 네? 아, 마세라티가 창이구나. 재미없었냐?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여기에도 요 형광색, 그러니까 이 형광색을 보면 하이브리드라는 게 딱 있어요. 일반 쿠페랑 얘랑 다른 점이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 스포츠 브랜드에서 굳이 하이브리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이브리드랑 다르게 네네. 출력의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스펙이 거의 카이엔 터보에 가까운? 아 맞아, 근데 이거 시승기 몇 개 보니까 엄청 빠르더만요 이거. 그렇죠? 일반 하이브리드 마력에다가 기본 마력 합쳐지니까 막 이거 배기 옵션도 한 거죠? 네 맞아요. 이거 440만 원인가? 이거 기본이라 그러던데 완전? 무조건 해야죠. 와 근데 멋있다 이거. 블랙으로 해서 한 거죠? 네 맞아요. 블랙. 요거는 왜 안 하셨어요, 요거? 틴팅? 돈이 조금 모자랐어. 아, 모자랐어요? 이거 사면서 돈이 모자르다니. 네. 포르쉐 사서. 자, 트렁크 공간. 역시 진리의 레드시트를 하셨네요. 아, 트렁크 공간이 좀 좁다. 골프 안 치시죠? 네, 안 쳐요. 아, 그럼 골프 안 치면 상관은 없겠고 트렁크에 물건 넣을 일도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딱히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 트렁크가 좁은 게 조금 단점이네. 준피디, 이거로 차박 되겠니? 되지 않을까요? 저 앞에 접으면. 그치, 저 앞에 네. 좀 접고. 네. 아, 여러분 역시 쿠페형이라 그런지 디자인을 위해서 이제 공간을 좀 포기한 모습. 공간이 좀 아쉽네요, 많이. 그 하이브리드 충전선인 거죠, 이게? 네, 맞아요. 야, 이거 진짜 무겁다. 자동 충전도 되잖아요, 그쵸? 달리다 보면. 아, 네, 맞아요. 네. 조금씩. 조금씩? 네. 와, 이거 귀찮은 많은 사람이 진짜 충전 잘 안 하겠다. 집밥 있으세요? 네, 집에 있어요. 식단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이 레드 시트 이제 좀 많이 봤다, 그치? 이것도 이제 좀 너무 많이 보긴 우리 했어요. 저번에도 네, 봤잖아, 레드 시트. 네. RS 스파이더이라고 이 레드 시트, 레드 투톤 있죠? 국민 조합이죠. 카라의 모르시는 분들, 요게 이제 다 기본인 줄 알 거예요, 그죠? 요거 네, 가죽 시트 막 또 500 얼마잖아요. 560만 원? 그러니까 되게 비싼 옵션이거든요, 이게. 아, 근데 이거 카본 핸들 진짜 너무 이쁘다. 이것도 되게 옵션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거 옵션이에요. 한 70만 원 돈 했었나요? 60만 원? 60만 원? 네. 와, 이거 완전 가성비 옵션이네. 근데 진짜로요, 요 힐밖에 안 보여. 야, 이거랑 그 벤츠 S의 잠자리라고 이 라고 뭐가 더 이쁠까? 당연히 포르쉐. 아, 이 방패 하나 때문에? 네. 근데 뭘들 아시는 분이세요? 이 방패만 거의 5천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은 깡통 차에다가 그랜저 한 대를 무조건 넣어야 돼. 이 방패 하나가 5천만 원. 와, 근데 요 카본 느낌 여기 너무 좋다. 쿠페는 보스 옵션이 기본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부메스터 같은 경우는 저 S에 들어가 있고. 그럼 우리 S를 찍으러 가볼까요? 아, 그게 네. 말이었구나. 부메스터는 S에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이거 시동 한 번만 켜주세요. 네, 켰습니다. 아, 이게 킨 거예요? 아, 네, 킨 거예요. 저, 뭐야, 이거? 원래 하이브리드가 시동 켜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전기 모드 돼 있고, 좀, 배기 소리 나게 해볼까요? 아, 또 따로 나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해봐요. 아, 오, 대박. 아, 엄청 시끄러, 엄청 시끄러. 엑셀 한 번만 밟아주세요, 엑셀. 엑셀을. 와, 대박이다. 오, 축하드려요. 드디어 S를 하나 이기셨어요. 네, 깜짝 놀랐다. 원래 기본 엔진 소리인 거죠. 그러면 튜닝 해가지고 이거 그 440만째 넣어서. 네, 맞아요. 대박이다 이거 소리는. 진짜 얼마나. 필수 옵션 같아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도 넣었죠. 네,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갔어요. 그것도 거의 300 얼마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정도예요. 와,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엔진 소리랑 그냥 일반 배기 엔진 소리랑 차원이 다르네. 제가 이거 제일 궁금했던 게 뒷좌석이거든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나 컨디션 좋으면 키 몇이라고? 85. 또 그렇죠. 제가 컨디션 키가 185예요. 이렇게 앉았을 때 괜찮다 생각. 보다 뒤쳐서 X6보다 일단 요 들어오는 문이 넓고 X6는 우리 요가 파이어 해야 되잖아. 그리고 요 머리 공간이 또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네요, 진짜 쿠페치고.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제일 단점이 뭐냐면은 요게 시야를 너무 많이 가려서 여기 또 아무것도 없어. 아, 마크를 하나 달아줘. 여기다 뭐 이렇게 아이돌 사진이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580처럼. 아 580을 보러 갈까 이제. 아, 네. 욕해도 돼요? 여유는 있으나. 이 의자 때문에 요거 시트 옵션 뭐 넣으신 거예요? 스포츠 시트. 아 스포츠 파링. 시트예요? 네네. 요거 때문에 이 시야를 가리는 게 좀 심하네. 그래서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장점이 요 선루프 봐봐. 아 이거 좋다.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파노라마. 이건 안 틸팅 안 열리죠? 아 네 안 열려요. 저거. 안 열리고 그냥 유리만? 네네. 그거 빼고는 뭐 딱히 이제 요 실내에서 볼만한 거는 오랜만에 보는 이 피 묻은 인절미.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려놓기도 좀 뭐한데요? 뭐한데?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이제 뒷좌석에 대한 배려는 뭐 많이 그냥 살짝 많이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이거 좀 보자. X580 보자. QLED TV 삼성. 이 차 누구 거예요? 솔직히 타보지는 못해. 그래서 타보고 싶다 그치? 타는 척만. 여러분 이게 롱바디예요. 롱바디 진짜 길다. 진짜 길지? 이거 앞으로 쭉 뺀 거 아니에요? 저 의자를 이제 앞으로 해서 다 접을 수가 있지. 차는 진짜 뒷좌석을 위한 차. 이거 도시락 한번 보여줄까? 인절미와는 다른 진수성찬. 그렇죠. 앰비언트 라이트 봐봐. 쫙 뒷좌석 멋있지? 400D랑 느낌이 아예 다르네. 제 차도 안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 있는데. 이거 한번 타보고 싶어. 그거는 그 이따 집에 주차장 가서 보시고 나중에 소감 좀 알려주세요. 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크오렌지 네. 따뜻한 화이트 어때 색깔 바뀌는 거 보여 저기? 잘 모르겠는데 그치? S 그거 한번 파란색 S 그거 보러 가면 좀 위에 해줘야 돼요 좀 위에. 시간 좀 내 네? 그렇지 이 정도면 됐어요? 아 진짜 감은 없다 그쵸? 근데 진짜 아, 네. 아니, 이 정도로 약하게 나오셔도 이거 옵션 넣은 거예요? 아니 기본이에요? 아니 옵션이긴 한데 여기에는 네. 기본이에요 근데 너무 약하다 그죠? 약하기는 자 여기 이제 카이엔 쿠페 이제 그 빛 바꾸는 건데 여기 컵홀더 문 밑에 여기 위에 조명 여기 위에 봐봐 요 정도 나옵니다 괜히 S 보고 이거 봤다 그치? 좀 미안해지는데 S 생각이 자꾸 나 반응 똑바로 해 아 이쁘네 이쁘지 왜 그래 차량 이렇게 하고 야, 오늘 하필 저기 S가 서 있어가지고 그치? 그리고 또 580이 서 있어 그치? 580이라서 조금 요 가운데 디자인 있잖아 여기가 진짜 단단해 보이고 이쁘다 내가 이 차의 최대 좀 이제 안 좋은 점으로 뽑는 거는 여기 컵홀더밖에 없잖아 여기 현재 네. 다른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해 아예 없어요? 다른 안 그래도 그래서 수납 공간 할 거를 미리 좀 많이 사놨어. 아, 이런데 사타구니 냅두시고? 그거는 이제 박스터 때 많이 했고. 아, 사타구니는? 그러니까 이쪽은 깊은 건 아니고, 이쪽에 그냥 핸드폰 가볍게 놓을 수 있을 무슨 정도? 무슨 충전이에요? 이거 무선 충전이에요? 그거는 무선 충전 아니에요. 아, 그냥 센 고무? 그냥 놓는 곳? 아, 놓는 곳. 자, 이제 다시 580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이거 좀 한번 보고 가셔야죠, 그래도. 와, 이거 인정. 와, 어두울 땐 진짜 예쁘다. 이거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와, 대박. 이게 진짜 예쁘다, 이거는. 이게 신형만 이런 거죠.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아, 그리고 여기 글씨 디테일 보여? 입체로 살아있는 거? 아, 진짜 이거 하나 보고 사겠네, 그죠? 카이엔 쿠페 공도에서 뒤쫓아가면 진짜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밤에 죽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못 봐요. 디자인. 마치 내 뒤통수만 염색해놓고 다니는 느낌? 하지만 뒤에서 멋있네, 난 몰라. 역시 진짜로 카이엔 쿠페는 제가 생각해도 1순위는 블랙이에요. 2순위가 그 크레용? 네네. 아, 그게 인기 제일 많아요? 네네. 근데 저는 블랙이 더 예쁜데? 저도 블랙이 훨씬 이뻐가지고 이걸 선택하게 됐어요. 이건 공짜 옵션이죠? 아니요. 160만원? 190만원? 아, 이 색깔인데 또 옵션이에요? 이거 그냥 블랙이 아니고, 네. 그 잿블랙이라고 하는 옵션 블랙이에요. 야, 아까 그 완전 뒷모습도 이쁜데, 솔직히 이 루프라인이 진짜 예쁘네. 일반 카이엔이 실용성은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쁨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30대한테 실용은 필요치 않죠. 자 이제 리어 스포일러를 올려보겠습니다. 어때? 멋있지 이거? 요거 이제 기본으로 올라오는데 딱 뒤에서 봐봐. S클래스보다 압승. 근데 뒷모습은 S가 솔직히 많이 못생겼거든. 네 맞아요. 뒷모습은 이거 진짜 훨씬 이쁘다. 네. 그치? 이게 S 뒷모습이거든. 아 이쁜데요? 아 이게 이뻐? 예. 네. 나는 뒷모습은 좀 그냥 그런데. 근데 580 써있잖아요. 이게 네. 이쁜 거지. 이 580이 네. 이쁜 거지. 요 옆라인 봐봐. 진짜 이 전형적인 이 세단 느낌. 이건 뭐 근데 원래 이걸 살려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네. 젖나 봐. 이거 딱 보다가 카이엔 쿠페 뒷모습 봐봐. 확실히 멋있지. 아 멋있어요. 그치. 이거에 카이엔 쿠페 뿅 가는구나. 진짜 뒷모습은 S클래스가 상대가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 저도 580 실내는 처음 봐요. 이런 게 다 똑같은데 이런 거 우드 이런 게 다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580에 기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네요. 저 외관은 조금씩 좀 실망인데 네. 네, 실내는 멋있죠. 어차피 58세 이하라서 저는. 아 그쵸. 자 이게 이제 삼각별 요게 우선인지 아니면은 자 이제 이 방패 아직은 방패가 좀 더 힘이 세지 않나 이쁘네 그치 네. 중후한 맛보다는 이게 좀 이쁘네 맞아요 근데 헤드라이트는 이건 벤츠 S가 좀 더 낫기도 한 거 그치 좀 파란색 빛 막 들어간 거 있잖아 아 그게 좀 더 멋있긴 해 포르쉐는 21인치부터는 진짜 다 이쁘잖아 웬만하면은 네. 아니 S400T도 요런 느낌을 좀 넣어줘야지 그치 네 이건 또 엄청 이쁘네요 아 이거 한국 타이어 아니네 이건 아니야 네. 400T만 한국 타이어의 그 별 모양이야 500에 들어가 마차 그거만 넣어줘도 그지? 네. 아 휠도 무조건 그냥 포르쉐의 승리다 휠은 진짜 압승이다 그지? 근데 이거 주행을 못해봐서 좀 아쉽네 네 아직 저도 못해봤습니다 아 그쵸? 코팅이랑 이런 것도 다 마무리해야 되고 해야 될 작업이 좀 많죠? 네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길들여야지 길들이기 저희 차 주기 전까지 많이 길들여 놔주세요 저희가 다시 이것도 시승기 때 뵈도록 하고 아 진짜 차 뽑은 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진짜 예쁘네 S가 신형이어서 그렇지 디자인은 이게 훨씬 이뻐요 실내는 S가 좀 더 현대적이고 뒷좌석은 당연히 S고 그리고 아직 저희 같은 젊은 나이에는 아직은 좀 포르쉐가 우위에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뒤에 탈 건 아니니까요 다음에 시승기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